안녕하세요. 지유병차 영종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사원은 세 점인데요. 모두 20만원대에 굉장히 잘 만든 완성도 높은 중품 이상의 차후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유 도어에서 예전에 판매했던 양질의 잔이로 만든 사방호이고요. 그리고 강화도에서 만든 석표호, 단리 석표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유도의 대표 작가죠. 풍약화 작가가 만든 원앙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화도에서 만든 석표호입니다. 240cc 정도 되는 단리 석표호인데요. 고온에서 상당히 잘 구운 석표호입니다. 그리고 오밀조밀 조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날렵하게 뻗은 부리와 빵빵한 이 완만한 바디 뒤로 조금은 동글동글해 보일 수 있는 부리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이렇게 빵빵한 느낌의 차후에서 조금은 날렵해 보이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잡는 교형 형태의 구슬입니다. 이 구슬이 보통 석표라면은 조금 더 납작하게 일반적으로는 표현이 되는데요. 조금 높여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날렵한 이미지를 주는 석표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밀한 각도 하나하나에도 자사호의 느낌이 많이 바뀌는 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기에 굉장히 편리한 감이 있고요. 내부를 보시면 내부 마감도 네. 상당히 깔끔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석표호의 시그니처인 네, 굽이 3개 달린 다리도 이렇게 있답니다. 석표 러버분들은 참 석표를 모으시다 보면은 다양하게 눈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차후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대에 상당히 좋은 니료, 단니에 잘 만든 석표호인 것 같습니다. 낙생도예를 대표하는 작가죠. 풍약화 작가님이 만든 원앙호입니다. 청 단리로 230cc 정도 되고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차호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부부의 금수를 상징하는 원앙 한 마리를 자사 전체에 입혀 놨는데요. 또 올리브톤의 이런 차분한 녹색과 만나니 참 사랑스럽습니다. 색깔이 약간은 오묘해서 실물을 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차오이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트, 이 하트를 만들기로 하고 의견을 내신 분이 바로 지금 전 고국공예 미술사인 범희광 작가님이시라고 해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앙의 네, 이런 위에 깃털 부분 같이 세심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내부 마감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풍약화 작가님은 워낙에 경력이 오래된 제아의 고수님이시다 보니까요. 자사호를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들기로 유명하십니다. 이 원앙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본사에는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이한 점이 나간다면은 저희 매장은 품절이고요. 혹시나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찾으신다면은 아마 다른 지점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지유도에서 만든 사방공입니다. 300cc 정도 되는 대품 차오인데요. 이 차오는 정말 제가 너무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오인 게요. 지유도에라고 하면은 뭐한 13년 이전에 처음 이 브랜드 저희 지유명차 지유도에가 출범됐을 때 그때 초창기 리뉴예요. 그 당시에 양질의 리뉴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잔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요, 정말 알맞은 온도에 소성을 해서요, 와, 정말 잘 구웠어요. 짱짱한 이 소리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그리고 내부 마감도 정말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런 사방호들은 전수공으로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공임이나 이런 수고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장도 지유도의 완전 초창기, 네, 인장입니다. 네, 당시에 이런 양질에 굉장히 합이 잘 맞는 완성도가 높은 차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점에 참, 네. 어떻게 보면은 감사하고요. 한번더 이렇게 보세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양질의 초창기 리뉴가 궁금하시다면 한 전쯤은 충분히 소장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차오입니다. 오늘의 엔딩 요정은 사랑스러운 원앙호입니다. 원앙호에 요즘 맛이 피어오른 미술자 청병을 내려볼 텐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몸에 넣는 밥이 있다면 내 영혼에 먹는 밥은 차이다. 내 영혼에 주는 이런 식사는 차라는 말이 참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풍성한 가을을 즐기기 위해서 내 몸에 따뜻한, 진득한 보이차 한잔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